키움증권에선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 그리고 시장 속으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시장 관련해서는 이분과들 함께하죠. 홍록기 연구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중국 시장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내에서 중국 시장이 강합니다. 빠져도 사실 덜 빠져서 사실 저는 좀 약간 얄밉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 코로나19에 거의 이제 발언지로 다른 나라에서도 그렇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약간 그거를 또 거부하는 느낌도 있고 또 시장도 상대적으로 강하다 보니까 뭐 투자하시는 분들 좋겠지만 한국 시장에 임하는 저로서는 그다지 좀 얄미운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지금 최근에 사실 예상은 했지만 관련된 경기 지표 나왔는데 저는 좀 놀라긴 했어요. 예상된 부분이 있긴 했지만 어떻게 나왔나요? 네, 좀 숫자가 많이 좀 안 좋게 그쵸?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많이 예상했던 부분이긴 한데 그 예상보다도 훨씬 안 좋게 나오면서 이제 1분기 경제 성장률에 대한 우려가 다시 좀 부각이 되고 있는데요. 네. 2월 누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산업 생산 그리고 소매 판매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까지 전부 다 각각 전년 대비 13.5%, 24.5% 감소하면서 이제 사상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이제 중국 당국의 부양책이 뭐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좀 약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뭐 실제로 그걸 가늠할 수 있는 부분들이 2월에 신용 지표가 될 텐데요. 뭐 신규 위안화 대출이라든지 그리고 사회융자 총액 모두 시장 예상치보다도 적었고요. 전월 숫자랑 비교한다면 매우 급감한 수치를 기록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질 유동성이 시장 예상만큼 공급되지가 않으면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실물지표 부진으로 이어져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요. 다만 최근에 주요 대도시를 중심으로 교통량이 회복되는 모습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평일 중심으로는 이 교통량이 많이 회복됐기 때문에 조업 재개들이 잘 이루어졌다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본다면은 산업생산 중심으로 중국 실물경기지표들이 회복될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다만 소매판매 같은 경우에는 좀 그 속도가 늦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본다면은 좀 1분기 경제성장률 하향 조정은 불가피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 투자 전략을 하더라도 좀 안전한 전략이 필요한 시기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경기 실물 경기 차원에서 중국 경제 지표가 회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조금 이제 상해 종합에 대한 투자가 적합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듯이 중국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서 이제 2분기 정도에 있어서의 회복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었는데 아무래도 경기 지표도 그렇고 실질적인 뭐 시장도 그렇고 1분기 정도까지는 조금 더 지켜보는 그러한 상황. 여기에서 이제 신천 쪽보다는 상해종합 관련한 비중을 더 늘리는 것이 좋겠다라는 코멘트를 잠깐 해주셨는데 사실 앞서서 경기 지표 말씀해 주셨는데 시장의 기대치가 낮아져 있기 때문에 이게 뭐 시장에 미치는 충격도 좀 덜했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 자체에 대해서는 좀 예상치가 많이 낮아져 그렇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는 게 중국 경제 관련된 지표들을 하면서 사실 증가율이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사실상 거의 보기 힘들거든요. 그쵸. 뭐 실물 지표도 90년부터 집계가 됐는데 그 이후로는 사실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처음 봤었었고 네. 뭐 그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더라도 뭐 모택동 때 문화 대혁명 시대 때를 제외한다면 사실 마이너스라는 숫자를 좀 보기 어려웠었기 때문에 그쵸. 좀 이런 부분에 좀 충격이 많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계 지표들도 한 번씩 지표 드리면은요. 네. 일단 2월 산업 생산 같은 경우도 전년 동월 대비 13.5%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월별로 그 변동성이 보이지 않을 만큼 차트를 본다면 이제 쭉쭉 떨어지는 모습이 있었었고요. 그 세부 항목을 살펴보더라도 뭐 광업, 제조업, 에너지 할 거 없이 그 산업생산 증가율이 모두 크게 하락을 했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기업들이나 공장들이 조업을 사실 제대로 재개를 하지 못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고려한다면은 그 부진 자체는 이제 고려를 했었지만 그 시장이 전년 대비 3% 정도 하락할 거로 예상을 했었었는데 이제 그 속도 자체가 좀 매우 가팔랐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소매 판매 같은 경우에도요. 2월 누적 기준으로 본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 20.5% 감소를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19 영향으로 기업들도 역시 조업 재개를 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소비자 입장에서도 좀 이동이 제한되고 매출이 제한됐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소비 자체도 위축될 수밖에 없었다 예상을 했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시장 역시
전년 동기 대비 4% 빠지지 않을까 해석을 했었었는데 이거보다 훨씬 많이 빠지면서 좀 그 하락폭이 좀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놀랐던 부분들은 사실 저는 고정 자산 투자 부분입니다. 이게 2월 누적으로 본다면은 전년 동기 대비 24.5% 감소를 했었었는데 이게 시장 예상치가 2% 하락이었거든요. 네. 시장 예상치보다 많이 하회했었었는데 2월 춘절 이후 직후부터 그러니까 이때 당시는 중국 내에서도 코로나19가 다 잡히지 않았었던 시기인데 그쵸. 그때부터도 시진핑 주석이 이제 경기 하강에 대한 우려를 좀 표하면서 좀 인프라 투자를 많이 강조하겠다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뭐 그래서 좀 저도 기대를 했던 부분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안정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던 부동산 관련된 부분도 16.3% 감소를 했고요. 또한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그리고 고속도로 교통들 같은 부분들도 전년 동기 대비 30.3%, 28.9% 감소하면서 크게 부진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아무리 중국이라고 하지만 뭐 인프라 투자 강조했다고 하지만 이 인프라 투자가 뭐 일주일 사이에 확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때문에라도 네. 사실 좀 그 양회가 미뤄졌었기 때문에 좀 영향이 있지 않았나 생각을 그쵸? 하고 있고요. 어쨌든 중국 당국의 지금 부양책을 2월 초부터 계속 강조를 하고 있었습니다. 기존에 뭐 내수 부양책과 더불어 인프라 투자까지 이제 동반 강조하고 있었었는데 2월 실물 지표가 어쨌든 부진했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부양책의 강도가 뭐 언급했던 부분들이나 시장이 기대했던 것보다는 약했기 때문이라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아까 처음에 신용지표 말씀을 드렸었었는데 이게 제가 작년부터 신용지표를 많이 보고 있는 부분들이 중국이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재차적인 동인으로 좀 경제 성장을 이뤄나가고 있는데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신용지표의 그 양에 따라서 그 신용지표에 따라서 이제 물량이 좀 늘어나면은 그 월간으로 경제지표가 좋아지는 흐름들이 보였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미리 좀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의 지표로 많이 사용하고 있었었는데 이번에 2월 신용지표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안 좋았었습니다. 이게 신규 위안화 대출도 약 9천억 위안 달러 기록을 하면서 뭐 시장 예상치나 전월치보다 크게 하회를 했었었고요. 사회 융자 총액 같은 경우도 8,500억 위안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보다 하락을 했었고 전월치는 사실 5.1조 위안이기 때문에 거의 5분의 1보다 더 많이 하락한 수준으로 기록에 나왔었습니다. 네. 지금 가장 중요한 건 중국 경기의 회복이 과연 언제부터 될 것인가인데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약간 사업을 자그맣게 하고 있는데 중국과 좀 교육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공장이 이제 가동을 시작을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중국 경제가 더 빠르게 회복될까라는 기대감을 좀 갖고 있는데 경기의 부진 얼마나 더 이어갈까요? 시기 자체는 좀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네. 어쨌든 2월이 저점일 거라 생각을 하고 있고 회복세로는 곧 돌아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지만 코로나19 발생지였던 우한시를 제외하면은요 주요 대도시들의 교통 혼잡 수준을 이제 팔로우업 해보면은 대부분 많이 그 전년 수준을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 대표격으로 이제 뭐 심천 도시를 이제 보여드린다면은요. 지금 평일 같은 경우에는 전년도 수준을 많이 회복한 상황이고요. 그리고 주말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전년이랑 비교한다면은 절반 정도 수준의 좀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조업 재개는 이제 상당 부분 정상화된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이제 주말 같은 경우가 교통량이 회복되지 않은 부분들은 뭐 백화점 마트라든지 영화관 등등이 좀 소비자들이 이동을 하면서 이뤄낼 수 있는 소비의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좀 소극적인 모습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중국 실물지표 중에서도 고정자산 투자 그리고 산업생산이 먼저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거라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제 내수 부분들은 아무래도 좀 아직 센티먼트가 회복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늦은 회복 속도를 보여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사실 이제 지난 2월에 관련된 경제 지표가 많이 꺾였기 때문에 전체적인 일부긴 경제 성장률에 대해서는 이제 뭐 마찬가지로 우려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어떻게 좀 전망되고 있습니까? 일단 제가 숫자를 처음에는 좀 많이 긍정적으로 보긴 했었었거든요. 네네. 근데 연초 경제지표가 이렇게까지 좀 안 좋을지 몰랐었기 때문에 네네. 지금 숫자적으로 좀 말씀드리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쵸. 다만 어쨌든 이제 왜냐하면 지금 2월 경기지표가 매우 나빴었고 지금 코로나19가 글로벌 확산되면서 글로벌 경기 위축 우려까지 좀 확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고려한다면은 좀 1분기 중국 경제 성장률이 더 많이 둔화될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어쨌든 부양책 기조가 여전하기 때문에 그 중국 실물 경기 지표가 2월을 저점으로 좀 산업생산 그리고 고정자산 투자 중심으로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사실 최근까지 중국 시장은 심천 시장 그리고 차이넥스트 이런 요건 좀 빠르게 움직이는 시장 쪽이 더 각광을 받았는데 앞으로는 그럼 어떻게 좀 전망을 하고 계신가요? 네, 일단 16일 날 그 실물 경기 지표가 발표된 날 장 흐름을 보면은요. 네. 그 장 초반에는 오히려 그렇게 흐름이 나쁘진 않았었습니다. 왜냐면 그 숫자 자체는 충격적이었지만 그 실물 지표가 나빠질 거란 부분들에서는 시장이 예상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 장 반응 나쁘지 않았었던 것 같은데요. 오히려 중국이 크게 하락했던 부분들은 그 전 금요일 날 13일 날에 그 지준율 인하를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들을 중심으로 지준율 인하를 하겠다고 발표를 했었고 이것 덕분에 이제 약 5,500억 위안의 유동성이 공급이 될 거다 기대를 했었었는데요. 이번 주 시나리오가 좀 긍정적으로 봤었던 부분들이 그 지준율 인하를 시작으로 그 MLF 금리가 월요일 날 하락을 하고 그리고 20일 날 발표되는 LPR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기준금리 역할을 하고 있는 대출 우대 금리가 인하되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했었었는데 월요일 날 MLF 금리가 동결이 되면서 시장이 좀 부양책 기조가 예상보다 약했다고 해석을 했고요. 그것 때문에 좀 장중 낙폭을 확대되는 흐름을 보였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부양책 인프라 투자라든지 내수 중심의 부양책은 계속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통화 정책이 추가 완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중국 본토 증시의 낙폭은 좀 제한된 모습을 보여줄 것 같고 지금 글로벌 증시 내에서도 지금 양호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은 좀 계속될 수 있을 것 같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의 연초부터는 뭐 미중 무역 분쟁 완화라든지 위안화 환율 강세 그리고 이런 그 중국 경제 연착륙 이런 것들과 더불어서 성장주가 좋을 것 같고 때문에 이제 차이넥스트나 신천종합이 더 좋을 거다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최근 흐름도 사실 크게 다르진 않는데요.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좀 악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실물 경기가 회복이 확인되기 전까지는 좀 중국 투자 전략을 안전하게 가져가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간 상승폭이 높았던 뭐 신천종합이나 차이넥스트보다는 좀 상해종합이 유리할 것 같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해종합 같은 경우에는 본토 증시 내에서도 밸류에이션 매력이 가장 높은 편이고요. 또한 시클리컬 비중도 높기 때문에 지금 중국 당국이 강조하고 있는 그 인프라 중심의 부양책 효과도 좀 가장 높게 볼 수 있기 때문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중국 시장도 전반적인 이야기 오늘도 홍록기 연구원과 함께 자세히 나눠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